슈퍼의 스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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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얘기하는데 못 틀어놓은 것 같지? 참. 네,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의 스타 K. 지난 방송은 60회가 아니었죠. 후회였기 때문에. 호호. 오늘 정규 6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 막 숫자가 막 늘어나요. 와, 엄청나네요. 아. 60회라니. 아, 저는 일주일의 흐름을 가장 빨리 느낄 때가 이 녹음할 때입니다. 녹음할 아, 벌써 일주일이 지났구나. 맞아요. 한 달의 흐름을 바로 느낄 때는 벙커 깊숙이 배달 왔을 때.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 오전부터 만나서 방송 시작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입을 풀기 위해서 월요일은 일찍 출근한다고. 오늘도. 네, 오늘도 9시 반에. 당도에서. 야, 멋지다. 네, 대단하다. 혼자 존나 떠들고 있었어요. 입을 풀기 위해서. 저와 합을 맞춰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9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대단한데요? 어제 잠을 많이 잤어요. 오. 어제 요리를 했어요, 제가. 요리 뭐 저녁 하셨죠? 요리를 해서 먹고. 네. 맛있게 먹고, 8시 40분쯤에부터. 네. 자기 시작해서. 대단한데? 아침까지 잤어요. 농부 아니에요, 농부? 거의, 농부. 아니, 헬스가 완전 농부인데. 야. 거의 반나절 주무셨네. 아, 요새 그렇게 저기 농민분들 이렇게 일찍 안 주무신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잠에 들고. 그 중간에 한 서너 번 깼는데. 네. 그냥 계속 잤어요. 오. 그랬더니 월요일이 좀 상쾌하네. 네. 깨어나시겠다. 네. 아, 좋습니다. 아침에 커피로 착 시작하고. 네. 네네. 아이고. 파마는 언제 하셨어요? 파마 어제 했죠. 아, 지금 약간 구준표 머리. 구준표! 아니, 약간 작감이 나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럴 때 느끼는 것 같아요. 왜요? 어린 친구들이 나를 업신 여길 때. 아니, 나이 먹으면 어린 친구들이 업신 여겨요?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그러니까. 분들을 업신 여기지 말아야겠어요. 아니, 업신 여기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네. 했었나 봐. 제가 너클님은 좀 업신 여기는 경험에서 반추하잖아요. 제가 너클블로님은 좀 네. 장난도 치고 업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네. 다른 분들한테는 잘 안 그러는데. 어허. 근데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뭘 해도 빠마는 한 일주일 지나봐야 돼요. 아 맞아 맞아 맞아요. 네. 약간 좀 아직 안 감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머리 물로만 헹궜죠. 오늘 하루만 저기 샴푸하지 말라. 뭔가 왁스한 것 같아요. 되게 네. 머릿결이 좋아. 빛나. 되게 세팅한 머리 같지 않아요? 이 앞에 특히나 이 앞에 컬이 앞머리 컬이 장난 아닌데. 그걸로 소비 간증하실 거예요? 아 아닙니다. 얼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요? 회원가 72,000원. 오~ 좋은 데 가서 하셨구나. 그래서 베이직은 5만, 회원가 5만 6천 원인데. 네, 회원가. 약을 일본에서 갖고 온 좀 좋은 약을 썼다고. 로레, 자세는 잘 몰라요. 시세이도. 약이 좋대. 시세이도. 아마 시세이도 같은 느낌이 들어. 그쪽에서 왁스도 시세이도 걸 발라준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무슨 회원가입 하셨어요? 아, 그 돈 안 드는 회원가입. 아, 진짜요? 네. 그냥 회원가입하고. 근데 거기가 좀 비싼데긴 했어요. 좀 커가지고 동네에 있는데. 커트가 18,000원인가 그렇더라고. 오~ 남성 커트 18,000원이면 되게 비싼 거.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보통 한 13,000원에서 네, 네. 비싸야 한 1.5 요소에 의해서 끝나는데. 네, 진짜 진짜 더럽게 관심 없는 표정으로. 멋이 중요한데. 멋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멋이 중요한디. 헤어의 완성은 얼굴이요. 이런 표정으로. 맞아요. 멋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하. 네, 오늘도 제 왼편에는요. 오른손잡이인 제게 왼편에 앉아 있다는 건 별로 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 제 입장에서도 손에 안 닿는 사람. 아, 네, 사무실에서 내 오른쪽 자리인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천재 부사수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다음부터 말 세 마디 이어서 해. 안녕하세요. 천재 부사수입니다. 반가워요. 아, 너무 정해진 멘트 아니에요? 멋진데? 네, 그 다음 제 앞자리에는요. 와타시가 오이시라다. 네, 곡성을 보고 온 오이시로입니다. 오이시로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 천우희 역할 네, 맨 처음에 제안을 현아 안 현아 했대요. 씨가 받았다고. 아, 진짜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뭔가 좀. 근데 바로 세? 거절했대요. 되게 현아. 똑똑한 것 같아. 괜히 했으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아, 사실. 아니, 잘했을 수도 있지. 잘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현아를 응원합니다. 아, 근데 네. 기본적으로 뭔가 가수가 약간 좀 처음으로 맞아요. 하면은 욕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참, 그 대사도 별로 없고. 좀 아우라로 해야 하는 연기다 보니까. 맞아, 맞아. 하모. 네. 하모. 네, 그런가 하면 제 오른쪽에는요. 할라.
박세롬입니다. 어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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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자리에 저는 딴지 마켓 요원이자 딴지일보 기자이자 네. 네.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에스타K 진행을 맡고 있는 그러자 인기 작가이자 아 아닙니다. 몇 세? 5세. 어머. 와우. 저는 참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되게 민망하지만 꺼내지 네. 않는데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는 순위를 보는 걸 즐깁니다 원래. 좀 봤어요 검색하시는 거. 인간이 네. 그렇죠. 네. 지금 이 제가 이 순위 검색한 게 맨 네. 처음 작년 이맘때 나왔을 때 한 2주 열심히 검색했고요. 몇 위죠? 그때 몇 위였죠? 근데 그때보단 방송 탄 직후가 더 높더라고요. 세상에 방송의 힘이란 엄청나잖아. 지금 현재까지 한지에서 네. 지금 현재 구성원 중에 책 내는 사람 중 가장 많이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편집장님이 아마 단연 누적은 네, 편집장님의 그 명저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을 따라갈 수는 없죠. 읽은 척 매뉴얼 꼭 편집장께서 이걸 들으셔야 돼. 세상에나 편집장님 그럼 들으시면... 민망한 웃음과 함께 욕을 네. 하실 거예요. 아, 맞아. 웃음과 함께 노래방 하실 거예요. 이 새끼 이렇게. 근데 어제 교보 갔더니 네. 없더라고요. 아 어디 광화문 교보 갔나요? 다 팔린 거 아니에요? 네. 광화문... 다 팔린 주문해야 거 아니야? 된다고. 어머 이야 세상에 사진 찍으러 제가 갔거든요. 제가 알기로 애초에 몇 건 안 들여놨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찌질한 위인전의 인기가 높아감에 따라서 머리 펌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혹이 제가 머리를 되게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알아볼까봐 볼성사람 함께 길렀었잖아요. 이게 원래 다 펌하려고 네. 준비 동작이었는데 오. 준비 동작을 해놓고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네. 한 3주 못했어요. 그냥 해야지 해야지다. 그래서 이제야 했네. 그 사이에 5세가 돌입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기 작가 홀장님. 네 우리 천재부사수가 어느 정도냐면요. 네. 맨 처음에 딱 입사하자마자 제가 그래도 이 선물로 네. 제가 책을 줬어요. 오 무슨 책을? 제가 갖고 있던 그 찌질한 민전을 네. 줬어요. 네. 라면 받침이나 하라고. 오. 그랬더니 아 역시 천재부사수는 저 만난 지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을 네. 거잖아요. 네. 다시 그 책을 저한테 쑥 내밀면서 이런 거는 사인해서 주시는 겁니다. 멋지잖아. 네. 맞는 소리 하셨네. 네. 역시 천재부사수는 줄곧 맞는 소리를 하죠. 네. 예의 없이 맞는 소리 하면 됐죠. 네. 그치 맞는 소리가 라이트한 소리면서 네. 맞는 소리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야 지금 반디엔 루니스에 제가 네.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로 재고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가 봐요. 찍어서 내놓는 그 중간 텀이 있는. 아, 그 중간 텀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제 막 나와 풀려가지고. 그럼 다시 재고들이 차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방송반은 줄어들고 오. 재고로 남겠죠. 아, 아닙니다. 그럴 때쯤 또 누가? 얼마 전 비밀 독서단에 소개되었던 찌질한 민전 저도 소개해볼게요. 인스타에 오상진 있다고 올리는 맞아. 거야. 맞아. 해시태그 홀짝. 그런 일 없을 거 여기 말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번에도 네. 저희가 한번 언급했더니 다른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아 그러네요. 비비디 바비디부. 네.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야 근데 요새 오이시러 야 네. 너 무슨 바람핀이 요새. 연애는 원래 하고 있었으니까. 아 그럼요. 아니 뭐 새로운 뭐. 신나 있어. 왜 이렇게 신나 있지? 아 저 그런가요? 많이 다른가요? 어디 뭐 돈 들어왔니? 아니 전혀 그런 거 없네. 똑같은 예상이 드립이 늘었어. 진짜 그 뭐야 공연 끝나서 그런가? 아 그래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맞아요. 뭔가 좀 개방된 느낌이에요. 네. 아 근데 천재 부사수 언니가 네. 이제 참여하신 지도 거의 10회 가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한 달은 훌쩍 넘었고요. 그러네. 저희 1, 2 이렇게 해갖고 달고 나오니까 네. 5번 나오시면은 10번 이상의 녹음 보내. 아 우리 그러면 아니, 왜 이상 쓰셔? 그렇구나. 얼굴 펴? 네. 스킨덕으로 문지를 거야. 아우. 네. 회식이나 한번 해야겠네요. 아, 그렇네. 네. 오시는 건가요? 좋네요. 보정동 송지훈님은 잘 계신가요? 야, 언카 지참. 언근 언카. 언카 필참해라. 회식할 때. 진짜. 회식에서 삥을 뜯으려나. 언카 참석 여부에 따라서 네. 먹는 급이 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요. 언카 오는 순간 바로 63피팅. 아, 그렇죠. 옥상 예약해요. 우리 스카이 뷰에서 스카이 먹습니다. 뷰? 졸라 맞겠네요. 맞습니다. 간만에. 네. 맞는 소리하고. 맞는 건 나눠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맞는 소리. 진짜. 내가 또 타격감이 좋아. 타격감. 뭐 자부심을 갖고 얘기 끝내하신가 봐. 잘집니다. 아, 소비 간증으로 바로 네. 이제 근황을 넘어가서 네. 소비 간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호. 아, 우리 오이시러는 이렇게 착해요.
상상소비관장 이렇게 딴지마켓 이용으로 진짜 딴지마켓에서 되게 많이 산다. 아니 진짜 저 출연료 한 3분의 1 다시 딴지한테 주는 것 같은데. 이야, 훌륭해. 좋습니다. 마케팅장님. 아, 네. 훌륭한 고객님이네. 잘해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형 오히려 늘 경외하죠. 거짓말을 하니까 경외하죠. 경외. 말이 안 나오잖아요. 눈치 보고 무서워하고. 아 이상해. 아 이러시면서 맨날 방송 끝나고 네. 내가 뭐 또 잘못한 거 있니 오늘. 아니 그런 적 없으면서 뭐죠. 네, 아무튼 저는 얼마 전에 입점한 아토후레쉬의 수딩제를 주문했어요. 아 수분감이 막 느껴지시겠네요. 아 근데 아직 이제 배송이 안 왔고 오늘 내일 중으로 도착할 것 같은데. 아이, 배송이 도착하기 전부터 수분감이 생겨요. 아, 고객님 사기 치지 마요. 지금부터 촉촉해지고 있어. 그럼. 다가오고 있네요. 속도가 높아졌거든. 왜 이거를 왜 주문했냐면 보통 여름에는 알로에 젤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근데 엄마가 5일 전인 저번 주에 일어났는데 얼굴 여기 그 귀 있는 그 볼 쪽 부분 갑자기 네. 오돌도돌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얼굴 왜 뭐 그래?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알로에 젤을 많이 발랐더니 자면서 계속 뭔가 화끈하고 따가우면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됐대요. 너무 시원하셨구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알로에가 안 맞는 사람이 극소수로 맞아요, 있대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예민한 사람 중에 아 그게 우리 엄마한테 해당하는 거였구나 이래서 이게 가만 보면 있잖아요. 네, 뭐 네. 알로에 안 맞는 사람 별로 되지 않는데 하지만 네.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뭔가 하나씩은 안 맞는 게 있어. 맞아 맞아. 그게 알로에냐 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네네 맞아요. 알로에는 원래 그 피부 진정 효과 및 그 네. 수분 저기 보습 효과 및 시원하게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네.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네. 알로에가 안 맞으시다니. 네. 맞죠. 알로에가 거의 성분이 거의 98% 알로에 막 이렇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좀 많이 섞인 알로에제인가봐요. 아, 좀 저렴한 알로에 그 대량으로 파는 거를 사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근데 어머님이 원래 그 알로에를 쓰시던 분이 아니었다가 이번 여름에 선물을 받아가지고 알로에를 처음 써봤대요. 보통 네. 이렇게 왜 엄마들 보면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바르자마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너무 놀래서 찾아보다가 아토후레 수딩 젤이 있길래 좋습니다. 그럼 얘를 알로에로 대체해서 써야겠다 아, 해가지고 훌륭합니다. 주문했죠. 좋은 딸이네요. 예. 어머니께서 건성이세요? 혹시 건성이세요? 아. 그러니까 유분이 막 분비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알로에가 네. 빨리 날아가가지고 네. 보습을 그것만 하기로는 부족해요. 아. 네. 와, 나 이 순간 아재 개그 치려다가 옆에 있는 애 표정 한번 보고 네. 아이고 또 욕먹겠다. 해봐. 어? 아, 건성이시라길래 네. 아, 그 진부한 개그 있잖아. 건성. 아, 그러면 어머니 아침에 밥 해주실 때 네. 그냥 에, 아. 뭐라 건성. 이거 웃긴데? 혼나야 돼요 한번. 누구한테 걸려가지고 편집장님 한번 들으셔야 되는데. 왜 재밌는데요? 아. 야, 혼은 네가 내잖아. 아까 전에 운동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스쿼시 하셔서 좀 맞으셔야겠어. 맞아. 근데 그거 있다. 내가 등치는 거도 공으로 아, 하는 거는 대충 네. 잘해. 오, 구기 종목 잘해. 대충 공으로 하는 거는 대충은 다 잘해. 축구 빼고.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거 있죠. 네, 발 말고. 배드민턴, 축구 이런 거 말고. 그렇죠. 농구. 야구. 농구는 예. 농구는 예, 예. 슛만 쏴요. 슛만 좋아요. 근데 슛을 수비를 피해서 도망가서 쏴야 되잖아. 아, 네. 그것이 힘들다. 그걸 못해. 아, 그게 좋은 것 같다. 반사신경 같은 게 좋으신가 봐요. 바로 아, 그런가 그냥 보다. 대충 뭐 공으로 하는 거는 얼추 해요. 족구도 얼추 해요. 아, 그러면 피구는 약하시겠다. 그쵸? 약간 피해야 되고 막. 아, 몸... 아니, 잡아요. 아, 맞아. 이렇게. 우리 이번에 워크샵 한번 가면은 피구 한번 해봐요. 저희 워크샵은 이미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네. 이게 딱 그렇습니다. 20대. 오. 저희 딴지 20대 직원들은 뭘 네. 하자. 예. 뭐 자꾸 뭐 래프팅을 하자 뭐 서바이벌을 하자 막 이러는데 30대 이상 직원들이 대다수잖아요 우리 네. 회사가. 아, 이번 컨셉은 힐링. 아, 좋네요. 마음껏 쉬어라. 뜸 뜨고 일어나요? 마음껏 쉬어라. 가서 이제 파스 붙이고 밥 먹을 때만 모이고 뜸 뜨고 도착해서 점심 먹고 네. 저녁까지 프리. 아니, 한 재작년에 제가 워크숍 네. 한번 갔었는데 네. 그때 정말로 가서 고수톱밖에 안 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반복되지 않을까. 고수톱 반부터 쳤어요. 아, 그렇구나. 자정부터. 몰래카메라 같은 거 하나 하세요. 기획하셔가지고. 아, 안 돼요. 다들 너무 흥도 많고 연기력도 출중해서 네. 자기가 연기하다가 진짜 싸우는 줄 알고. 아. 가끔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뭐 총 MT나 이런 거 가서 이런 거 많이 기획했었거든요. 네. 저도 연기를 많이 해봤는데 네. 하다 보면 막 이제 막 욕설을 주고받거나 막, 네.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끔 제가 나한테 이게 연기한 게 아니야. 저 새끼 평소에 나를 진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아~ 이럴 수가 있어요. 마피아 잘하죠. 아, 맞아. 마피아. 마피아 잘하는 저는 억울한
캐릭터죠 항상. 아, 항상 몰리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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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도 아니야. 나 아니라고. 옛날에 대학 시절에 야, 일판에 죽어. 시민의 제보가 있었어요. 네. 마피아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네. 지들끼리 고민하다 나를 찍더라고. 아. 그거 막 있죠. 에이 못 끌겠다 너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자. 소비 간증 오이시로의 아토그레시. 아토그레시는 딴지마켓에 입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네. 갓 입점된 훌륭한 그렇습니다. 상품이고 피부 진정 효과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질환명을 언급할 수 없다는 네. 우리 또 공정거래 뭐 이런 소비자 보호 이런 아. 그런 그것 때문에 질환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네. 왜 이름이 아토그레시인지 아마 유추해 보시면 알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박세로미의 소비 간증이에요. 뭐죠? 저요. 저 영화를 많이 봤네. 좀 할게 조금 부족해가지고 네. 뭘 할까 그러다가 영화 추천을 해드리려고요. 오. 최근에 영화를 좀 봤는데 네. 이제 개봉작들 뭐 아가씨나 뭐 곡성 네. 이런 거는 다들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추천을 세 개를 할게요. 첫 번째 몽루아라고 이거 몽루아? 프랑스 영화예요. 몽루아? 몽루아 무슨 뜻일까요? 몽루아. 몽루아? 네. 몽루아. 몽루아. 예? 이게 몽? 혹시 언니 아시나요? 천지 언니? 몽이 몰라요. 루아가 야, 너 불어잖아. 뭐죠? 몽은 뭔지 아세요? 마이. 오. 맞아요. 나의 왕 이런 뜻인데요. 아~ 이게 사랑 관련한 영화인데 네. 이제 좀 여성의 감정이 치중한 거예요. 그래서 뱅상카슬이 나오거든요. 저 뱅상카슬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보는데 보면서 보는 내내 이제 여자 캐릭터 입장에서 비춰주다 보니까 남자가 진짜 개새끼 같은 거예요. 내가 만나본 법한 나쁜 남자. 여자 입장에서 개새끼가 아닌 남자는 좀 드물죠. 아, 그래요? 현식 기자님 개새끼 아니잖아요. 개새끼세요? 나는 가끔 개새끼고 싶어. 나는 가끔 개새끼고 싶다. 개새끼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 사랑을 진짜 받아봐야 개새끼가 돼요. 아, 그쵸. 사랑을 정말 사랑한 남자가 개새끼로 보이기도 하는 거야. 그치. 내가 감정을 쏟아야지 개새끼가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여자가 만들었다. 감독이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 감독이 한 게 맞더라고요. 마이웬 감독의 작품이네요. 배우이자 감독이신데 네. 어쨌든 이거 정말 강추합니다. 한번 보시고 이걸로 여자 주인공이 칸에서 여우주연상도 네. 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싱스트리트인데 이거 유명한 영화죠. 네, 이거 비긴 어게인이랑 원스의 감독인 존카니가 네. 작품한 건데요. 연출한 네. 건데 저는 비긴 어게인이랑 원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 감성이랑 별로 안 맞아가지고 안 보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그 언니네 이발관 보컬이자 보통의 존재 작가인 이석원 씨를 되게 좋아해요. 네. 이석원 씨가 이거 그 GV를 한다는 거예요. GV가 뭐죠? 그 막 영화 설명 끝나고, 보고 네. 막 이렇게 토크도 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석원 씨가 밖에 좀 잘 안 나타나시거든요. 뭔가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이걸 하길래 왜 하나 싶어서 뜻 보니까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 왜 했는지 알겠다 싶은 게 싱스트리트가 약간 초반을 보면은 밴드 이야기인데 네. 청소년들이 밴드 하는 얘기인데 그냥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밴드 안 했는데 나 밴드 하는데 너 뮤직비디오에 출연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꼬셔요. 근데 이석원 씨가 언니네 이발관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옛날에 나우누리 이런 시절에 키보드 배틀 뜨다가 나 밴드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말을 먼저 꺼내놓고 밴드를 결성했어요. 약간 그래서 아 이런 거에서 공감대를 느껴가지고 GV를 했겠구나 싶었는데 이거는 진짜로 청춘 영화예요. 보면은 기분이 맞아요. 너무 좋아져. 이 중간에 나오는 뮤직비디오 장면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귀여워요. 네, 이거 또 보면은 되게 기분 좋아지는 영화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왜 안 슬퍼져? 재밌게 보고 슬퍼질 것 같아. 아 청춘이라는 느낌 때문에요? 아 그래도 좋아요. 뭔가 네. 되게 활력이 샘솟아요. 아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약간 자기가 염세적인 스타일이면 보고 나서 에이 저 이러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뭐 저게 해결이야? 이러면서 네, 마냥 씁쓸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제일 추천하는 거 Born to be Blue. 아 이게 궁금해요. 아 이거 진짜 짱이야. 그 챗 베이커라고 재즈 아티스트 네. 유명하신 분 있는데 제가 네. 이분을 좋아하기도 했는데 개봉한다는 소식이 듣고 빨리 가서 봐야 되는데 아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 그 에단 호크가 출연도 했거든요. 챗 베이커로 이제 분장을 했어요. 아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군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약에 찌들고 좀 안 네. 좋은 삶을 산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그 장면들이 영화로 나오는데 챗 베이커에 대해서 몰라도 보면은 이제 챗 베이커에 빠져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정말요? 네, 감흥이 엄청 오래갑니다. 오, 네,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좀 보고 싶네요. 네, 한투비 진짜로 보세요. 진짜 강추예요. 강추. 이거 금방 막 내릴 거니까 빨리 보세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의 음악에서는 청춘의 냄새가 난다. 오, 약간 다 청춘. 목루아 빼고 두 개는 약간 청춘의 느낌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 네. 박세민은 다들... 청춘이니까요. 아, 그렇죠. 다 청춘이죠 뭐. 아프잖아요, 나. 안 아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자, 우리 대망의 언카. 언카 근황. 언카. 언카. 어떻게 되셨나요? 인지니어스님의. 제가 호예요? 네. 언카. 네. 보정동 송지호님의. 호! 네. 호! 아, 보정동 송지현님, 제가 되게 반지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네. 요즘 귀걸이는 잘 안. 수술 나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오래 고민했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요. 아. 반지가 되게 사고 싶었는데, 사고 싶은 게, 요즘 왜 이렇게 1인 제작 아니면 수공예 하는 것만 따로 모아서 파는 앱이 네. 있잖아요. 아, 앱이 있어요? 네. 아, 네. 그 아이디어스라는 앱이 네. 있는데 그걸 보다 보면은 만약에 출퇴근길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꿀잼이에요. 왜냐면 네. 막 이것저것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다 개인이 만드니까 디자인도 다 다르고 막 이러는데 반지를 본 거예요. 네네. 그 어플 마성이죠. 네. 그 반지가 뭐였냐면 이제 동전으로 반지를 만드는 건데 동전을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는 그게 그냥 한 면 딱 납작하게 되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세워서 봉에 끼운 다음에 이렇게 막 두들겨가지고 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위생이 괜찮나요? 뭐 다 수독하겠죠? 네, 그 피부 예민하지 않으면 뭐. 근데 그거 일단 그 쪼개는 게 네. 그 화폐 훼손 아니에요? 화폐 훼손인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의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어디서 구해서 근데 주로 이제 외국 동전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그 반지를 만들었을 때 뭔가 동전인 거 티가 나요? 동전인 거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좋아하는 화폐가 있으면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동전에 다른 나라별로 이렇게 써 있는 말이 있잖아요. 리버티 이런 거 써 있고 세조리 네.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옆에 이렇게 살거든요. 아 우와. 신기하다. 보고 싶다. 검색해봐야지. 코인링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원카로 산 겁니까? 네. 원카 유효기간 이제 끝나가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언제 언제였죠? 6월이요. 6월까지. 6월 31일? 네. 어서 지르세요. 아 6월 30일? 우리 언카 장례식 한번 해야 될까? 장례식을 해. 안지도 얼마 안 됐어. 언카 땅에 고이 못 할 저기 뭐야 우리 양지 바른 곳에 네, 묻어주면 같이, 쌍이 날 거야. 네, 장례식처럼 이렇게 그동안 저기 하나씩 떠올려가면서 네. 언카로 샀던 것들 언카로 샀던 하나씩. 나의 화장품들 이걸 샀는데 웬만하면 언니가 제가 뭘 사도 네. 문자가 가잖아요. 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네. 그랬나 49,000원인가? 오. 아, 그거야. 야, 근데 수공이라 또 49,000원이라 돼? 우와. 이거는 어느 나라 화폐인가요? 그거는 영국 중에 20펜스 동전으로 만든 거. 우와. 엘리자베스. 그 20펜스에 왕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왕관이 밖에 나와 있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히네. 그거 샀는데 저는 이제 조용히 언니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지 하고 딱 갔는데 언니가 네. 문자가 바로 온 거예요. 이게 결제가 잘못돼서 두 번 간 거예요. 아이고. 아. 우와. 오, 이거예요. 네, 검색해서 나오는데 되게 예쁘다. 진짜. 그렇군요. 되게 잘 만들어. 아씨. 오늘 방송 할 때까지만. 아 예. 뺏었겠어. 네. 아, 좋네요. 네. 이런 거 커플링으로 해도 괜찮겠다. 어 맞아요. 그러네. 그 이분이 여의도에 밤도깨비 야시장 네네.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를 온라인으로 기다리지 못하겠어서 네. 갔어요. 막 뛰어갔어요. 맞아. 꼭 그렇지. 맞아. 얘는 대충 대부분 다 못 기다려요. 눈으로 봐야 돼. 많이 못 기다려. 지가 얼마나 갖고 싶은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가 갖고 싶은데 못 기다려. 포장 좀 해주세요. 어디든 가. 어디든 간다. 네, 가요. 아 그렇게 일이 많았는데 맨날 퇴근도 늦겠는데 언제 또 이렇게 짬을 내서 주말에 주말에 훌륭하십니다. 어 근데 진짜 예쁘다. 요새 이런 수공예 작품이 많은가 봐요. 맞아요. 그런 어플 되게 좋다. 네. 그 판매자한테도 좋고. 다 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또 사고 싶은 거 없어요? 코인링? 코인링 또 사고 싶은 거 사실은 제가 여행 갔다가 파운드를 다 써버렸는데 원래 1파운드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걸로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1파운드짜리는 다른 업체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5만원? 5만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훨씬 두꺼우니까 20펜스는 네. 되게 얇거든요. 네, 가급적이면 저기 우리나라 동전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거 화폐훼손하면 동전 반지 낄려다가 쇠고랑을 차는 수가 있으니까. 아, 진짜요? 쇠고랑 차나? 아니, 벌금 정도. 벌금 정도? 굳이 또 그런 걸.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 다 유로를 쓰잖아요, 유럽에서. 네. 근데 이렇게 지금은 쓰지 않는데 그 나라 화폐였던 동전이 되게 희귀하잖아요. 아, 좋네. 그런 거를 갖고 싶은 사람들. 을 위해서 뭐 이렇게 되게 어렵게 만약에 독일 예전에 쓰던 동전을 구해서 반지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 되게 빨리 팔리더라고요. 한정판이니까. 오, 진짜 진짜. 옛날 10원짜리 이런 거. 네. 맞아 맞아. 그거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브렉시트가 요새 또 브렉시트? 이슈인데. 브렉시트가 뭐죠? 그 이제 EU 경제권에서 네. 이제 영국이 탈퇴하려고. 아. 국민 투표를 한 해만 해만. 요런 괜찮아요. 우리 시사. 시사 상식. 아 진짜 진짜 이거 되게 큰 거식이에요. 아 맞아요. 네. 듣긴 들었는데 브렉시트가 EU 경제권에서 네. 유럽 경제권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에서 사실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하긴. 근데 이거 진짜 재밌는 게 나 나 이 얘기를 하려고 원래 이 얘기 꺼낸 건데 네. 얘 그 유럽 도박. 사나 이런 쪽 애들은 진짜 신기한 게 이거 놓고도 도박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할 때 하나 하나. 도박사들은 지금 잔류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별걸 다 갖고 도박을 해. 아 대단한 것 같아요. 돈이 많은가 보다. 네. 이런 건 다 불법인 거죠? 아니요 얘네들은 합법도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뭐 여기까지 뭐 그 자세한 건 모르지만 스포츠 경기 스코어 갖고는 합법이 있고 우리나라도 토토 있잖아. 네네. 그런 거 있고 얘네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호, 신기하다. 자, 저의 소비 간증은 네. 제가 사실은 지난 현충일 때 지난주 오늘이죠. 그렇죠. 네. 그, 일주일 전 이케아를 다녀왔어요. 오. 이케아를 처음 갔어요. 간단히 느낀 점은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 그렇죠. 쇼룸 같은 거는 정말 잘 해놨다고 그러고. 훌륭하고요. 혹시 가보신 분? 저요. 네. 네, 지치지 않으셨어요? 아, 나머지 두 분 안 가보셨고. 전 홍콩에서 가봤어요. 아. 와, 멋지다. 홍케야? 홍케. 홍케. 그, 지치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느낀 점은, 네. 두 번은 가기 힘들겠다. 예, 네, 진짜. 너무 진짜.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고. 제가 예를, 뭐, 월차나 휴가를 쓴 평일이면 모르겠지만, 네네. 공휴일에 가는 건 가급적, 그쵸. 지양해야겠다. 네. 이케아 건물 앞에서, 건물 앞에 딱 차가 도착해서, 주차 완료하고 차에서 내리는 데까지 30분 걸렸어요. 아 진짜 차가 줄을 이렇게 네,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되게 잘해놔가지고 네. 애들도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이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만 네. 아이들이 너무 많은 곳은 좀 힘듭니다. 그렇죠. 귀가 힘들죠. 아 힘들고 네. 뭐, 몸과 귀가 다 힘들어요. 아 거기서 암체어 하나 샀어요. 암체어? 그 저기 리클라이너 대용으로 쓸. 거기 원래 거기 암체어가 좀 유명하다더만요. 아 그래요? 그 발판이랑 있는 그거 네, 푸스툴까지 샀어야 되는데 네. 그 암체어랑 색깔이 같은 푸스툴이 마침 그때 재고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할 예정인데. 네. 암체어 갖고 와서 조립해서 잘 쓰고 있어요. 오호. 진짜 편해요. 저도 이번에 이케아 이사 가면서 이케아 가가지고 책상이랑 뭐랑 다 사왔는데 네. 진짜 그 이케아 가실 분들은 처음에 쇼룸 딱 들어가면 되게 예쁘니까 네. 이건 뭐지 이건 뭘까 네. 이러면서 하나는 다 본단 말이야. 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졸라 오래 걸립니다. 진짜 볼 것만 딱 보고 빨리 앞으로 가시는 게 네. 좋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보는 것만큼 오래 걸리지도 네. 몰라요. 중간에 만약에 나 어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러면 못 빠져나가니까 빨리 움직이시길. 쇼룸은 진짜 보니까 그 네. 저 방을 떼어서 내 방에 갖다 놓고 있다 아, 이런 맞아요. 느낌 들게끔 이걸 통째로 잘해 되게 예쁘게 잘 그래서 그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옆에 써 있어요. 이거랑 똑같이 꾸미면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약간 이불류 같은 게 되게 예쁘고 싼 것 같아요. 시중가보다 그 이케아는 대단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대형 마트랑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사지 않고는 못 배길 만한 굉장히 저렴한 것들을 비치해 놨지만 네. 예쁘고 비싼 것들도 많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그 적절한 조화가 맞아요. 되게 네. 좋은 게 이케아 그리고 가구 나무도 되게 안 좋은 거 안 쓰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신뢰가 많죠. 네. 그 뭐 저기 뭐야 사람 인체에 해롭다거나. 아 맞아. 아 맞아요. 그리고 약간 내구성 시험 같은 거 되게 자랑으로 여기고. 네. 이케아를 가는 길에 저랑 함께했던 분이 네. 심심해서 이케아 창립자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재산이 80몇 조라고 하더라고요. 80몇 조요? 네. 세상에. 대단합니다. 세상에. 네.
연세가 연세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인데 네. 엄청나다. 자산이 하여튼 83조였나 50몇조 하여튼 몇십조예요.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다 쓸 못 쓰겠다. 보통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진짜 부자는 뭐냐면 네. 자기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게 진짜 부자.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나 주식 이 가격은 항상 오르내림이 있으니까 네. 내 재산이 얼마인지 체크가 다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는 돼야 갑부라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과소비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렇지. 과소비가 맞아. 뭐야? 왜 과소비야? 난 써도 남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러운 거. 나한테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아, 진짜. 아, 일산에 지금 공사 착수했지 않나요? 네, 고향 쪽에. 아, 이케아요? 네, 이케아 두 번째 이케아를 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 지었는지 모르겠네요. 오호. 하나 더 생기면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코스트코처럼. 그쪽이 네. 더 많이 뭔가 접근성이 쉽지 않나요? 뭔가 대부분 그렇죠. 서울에서. 이제 네. 광명 이쪽은 이제 뭐 인천이나 강남권에서 오고 이제 일산 쪽은 이제 그쪽에서. 그거 얼마예요? 저는 그 사신 거 짝퉁 이마트에서 샀거든요. 아. 얼마예요? 그게 제가 산 게 그 포행 암채우인데 12만 얼마? 아, 그렇구나. 12만 몇천 원? 다른 건가? 난 좀 더 되게 한 7, 8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이마트도 어쨌든 그 신경 써서 만들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또 마냥 싸게는 못 만들 거예요. 그 기본 가격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소비 간증 이케아 다녀왔다는 얘기. 이케아 뭐 밥 싸고 맛있다고. 아, 그러니까 네. 밥 드셨어요? 아예 그 엄두를 못 냈어요. 줄이 그쵸. 너무 길어. 저도 못 먹었어. 그렇게 많구나. 네, 너무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핫도그 지하에서 계산대 앞에서 파는 그 네. 핫도그만 겨우. 그냥 나와서 평양 면옥 갔습니다. 거기는 몇 층 돼 있어요? 거기가 3층짜리인가? 네,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층에서 계산을 하고 그 셀프로 그냥 박스채로 포장되어 있는 네. 거 그냥 자기가 책상이란지 재고에서 거. 가져오는 거. 네, 그거 있고 2층, 3층이 아마 쇼룸일 거예요. 네. 3층이 쇼룸이고 아마 아 P3, P2, P1, 1, 2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2층이 쇼룸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 네네네. 저는 홍콩에서 이제 그때 놀러 갔다가 보니까 또 있어서 한번 네. 가봤어요. 네. 근데 홍콩에도 이케아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던 데는 지하였어요. 오. 그 규모도 좀 작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출입구 찾기도 힘들고 너무 네. 지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먼지도 너무 많고 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힘들더라고요. 구경하는 게. 근데 일부러 힘들게 만드나? 아 근데 출구 잘 못 찾게 하는 거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출구 진짜 못 찾겠더라. 네, 그래서 거기 광명점도 좀 어렵더라고요. 네. 이케아 그래서 느낀 점 인기가 점.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렇다. 네. 아 그럼 이어서 트렌드 리포트. 어머나. 네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불 붙었습니다. 더치페이죠. 네. 더치페이가 원래 이 콩글리시잖아요. 네. 아, 이게 네. 뒤에 있어요. 예, 진짜 영어로 근데 여기 얘는 알 것 같은데? 뭐 안 하는데 자기들도 더치라 그래요. 어? 더치페이가 네. 이제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네. 원래 네덜란드잖아요. 더치가 네, 네덜란드인을 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왜 식민지 시대 때 네. 네덜란드랑 영국이랑 막 경쟁을 할 때 네, 네, 네. 영국이 네덜란드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이 더치 놈들, 이 네, 더치페이 네. 그러니까 이걸 비하하는 그 뜻으로 쓰인 거예요. 네, 더치페이는 이 네덜란드 놈이나 하는 것들 하는 거다. 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비하의 뜻은 아닙니다만 어디 유럽 어느 나라에서 네. 돈 각자 따로 내는 걸 조센징이라 그러면 네. 얼마나 기분 나쁠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좋은 사람 조센징이라고 부르는 거 하고 같은 그렇죠. 맥락으로 약간. 쓴 거잖아요. 어 그러네. 더치 놈들 이렇게. 예, 네, 근데 거기는 권력 관계가 그렇게. 식민지 관계는 아니니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기분 나쁜 거라고 하죠. 그러면 앞에 거 빼고 네. 이걸로 바꿔. 우리가 일본 사람들 흔히 말해서 막 쪽발이 막 이렇게 입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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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뭐 우리는 더치페이로 부르고 있으니까 할 수 네. 없죠. 뭐 이렇게 써야죠. 네. 이게 앞으로 쓰는 걸 장려하자는 건 아니고 오늘 방송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기사 제목이 벌써 이거예요. 불붙은 더치페이 식당은 부글부글. 이거 저 많이 봤어요. 커뮤니티에서. 네. 혹시 천재는 봤나요? 아니요. 좀 봐, 인마. 아, 저도 어제 이 기사를 봤는데. 네, 이 뭐냐, 예, 이게 그거잖아요. 네. 각자 계산. 바쁜 식당에서 네, 각자 계산 네. 못 합니다. 예, 네, 예. 더치페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 식당에 막 써붙인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바쁘다고. 이 부제가 그겁니다. 아, 7명이 밥 먹고 카드 7개 내밀어. 불황으로 늘어나는 각자 계산. 네.
직장 동료끼리 같이 식사하고 상사가 내던 문화도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네네. 왜? 상사가 그... 내야 돼? 승질을 내세요. 상사의 입장에서 분노한다. 미국인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이 네. 그리는 웹툰을 요새 보는데, 네. 이제 그 사람이 미국에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보통 미국에서는 점심에 회식을 많이 하니까, 점심에 이제 회식이다 그래가지고, 아, 점심값 굳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갔는데, 네. 점심에 식사를 하고 다 카드를 내더래요. 아, 그래가지고 회식도 각자 내는구나. 그러면서 막 그랬던 각자게.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메뉴 가격 확인하느라 진땀. 네. 각자 계산 불가 선언하기도. 네. 이게 메뉴 가격을 왜냐면 보통 포스기대에 테이블당 이게 한꺼번에 돼 있으니까 네, 그쵸, 누군 못 드셨죠? 누군 못 드셨죠?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가격 따로. 지난 7일 낮 12시 30분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의 한 일식집인데 네. 한 자리에서 점심을 같이 먹은 직장 동료 7명이서 자신이 먹은 우동, 덮밥 등 4,500원에서 6,000원짜리 밥값을 내겠다며. 근데 역삼동 일식집인데 밥값이 이렇게 바뀌어요. 되게 싼데. 신기하는군요. 네. 신용카드 7개를 내밀었다고요? 네. 종업원이 손님이 먹은 메뉴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계산하는 동안 식사를 마친 손님 5명이 뒤를 이으면서 네. 14평 남짓한 식당은 계산 대기줄로 꽉 찼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 한모 씨는 손님 절반 이상이 단체로 식사를 하고는 각자 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먹은 밥값을 각자 계산하는 이제 각자 부담하는 더치페이를 하는 네. 직장인 손님이 늘어나면서 식당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이 몰리는 피크 시간에 종업원들이 단체 손님들이 각자 먹은 밥값을 따지느라 서빙 업무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계산줄도 길어지고 뭐 하여튼 뒤에서 항의하고 막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 도표를 보면은 2009년도에 대략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12억 6,249만 건이었다면 네네. 2013년도 경에는 26억 1,500만여 건으로 네. 거의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엄청 늘었네요. 근데 한 건당 네. 결제 액수가 4만 원에서 2만 9천 원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훅 줄었네요. 소액 결제. 소액 결제가 많아졌다는 거. 네. 이거 이제 카페에서 일해봤으니까 우리 알잖아요. 네, 네. 이제 여러 명이어서 와서 다 찍었는데 갑자기 각자 계산 카드 막 내밀면 네. 되게 당황스럽고 맞아 맞아요. 귀찮아지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냥 카드 다 주고 다 각자 결제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중간에 아 죄송한데 저 이 카드로 바꿔 주세요 이러면은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밑에 보면 주로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는 더치페이 확산이 식당 주인들이 울상인데 네. 이제 서초구 서초동 근처에 순두부집을 운영하는 또 다른 한모 씨가 네. 점심 시간 손님들은 비슷한 시간에 몰려와서 한 번에 우르르 나가는데 한창 음식을 만들고 옮길 시간에 각자 계산하겠다고 줄지어 서 있는 손님들을 보면 답답해진다고 얘기를 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일부 식당은 그래서 각자 카드 결제 불가 방침을 선언하고 나섰는데 네. 이걸 본 손님들은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종업원 박모 씨는 왜 결제 방식을 마음대로 정하느냐, 카드 결제 못하게 하는 건 불법 아니냐며 항의하는 손님들이 많지만 네. 수십 명이 몰리는 점심시간 때 각자 계산을 하겠다는 손님들이 많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네. 원래는 각자 계산이 허용돼야 맞긴 하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사실 식당 입장에서는 네. 그게 굉장히 빡세질 수 있는 건 맞는데 네네네.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해야 맞는 그렇죠. 그거를 막 거죠?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고 네. 진짜 요새 밥값 대여섯 명 먹고 혼자 계산하기는 정말 빡셉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들 체크카드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그렇다면 뭐 왜냐면 현찰을 만약에 갖고 왔어. 네. 그래서 현금으로 따로 계산한다고 쳐도 그럼 현금 영수증 일일이 찍어주면 또 어차피 오래 걸리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애매해요. 네네. 근데 이해가 가죠. 네. 점심시간에 그 막 붐벼서 죽겠는데 네. 수수료는 이제 둘째 치고 네. 너무 바빠 죽겠는데 그쵸. 그 여러 명 온 거 언제 찍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양쪽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네. 허용하되 손님들이 뒤에서 성화하면 안 됩니다. 아, 그쵸. 그냥 좀 오래 걸리나 보다 해야 돼요. 사실 이거는 맞아요. 각자 내려면 어쩔 수 있나요? 네. 내지는 이렇게 이 밑에 부분 기사 밑에 부분을 보시면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김치찌개집이 300만 원을 들여서 식당 입구에 식권 자동 판매기를 설치했대요. 네,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네네. 좋아요. 이런 방법을 네. 쓰는 것도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식권 판매기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게 도입돼야 된다고 네네네. 아 저는 몰랐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가 보네요. 네 그럴 수 네. 있죠. 거기는 더 더치 문화가 좀 활발하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식권 판매기를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데 드리는 그 네, 네. 비용 종업원 및 인력이 비용. 절감되니까 그리고 로스가 안 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이게 나을 수 있겠어요. 네네네. 네. 자 여기서 잠깐 상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박세롬이 작가가 네. 얘기해줬던 그 더치페이의 유래가 이런 겁니다. 네. 고 더치.
Go, 다치. 가버려! Go! 꺼져! 왜요? 나한테 얘기한 건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덕분이. 그렇습니다. 네, 트렌드 리포트는 오늘 더치퍼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해봤습니다. 요 잠깐 또 이제 광고 공백기. 아, 그렇죠. 광고 좀 주세요. 너무, 이제는 그 단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공백기라기보다 그 광고 공백기를 천재 부사소 함께하는 내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광고 좀 주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 이렇게 업체분들께 말씀드리다 보면 네. 저희 감사한 청취자분들께서 네. 그렇게 딴지마켓에서 뭐 주문하시면은 네. 배송 메시지에다가 슈퍼히스타키 광고 좀 넣으라고. 정말요? 어머 여러분. 이런 걸 써주셔서 고마운 드리시다고요. 며칠 전에 나이나이 기자님께서 저한테 네. 그 파인프라 치약 업체분이 네.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광고 잘해줬다고. 네. 와. 광고 듣고 주문했다는 분도 계시고. 사실 멘트부 네. 그런 말보다는 더 연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아쉽습니다. 아, 좀만 더 힘내면은 네. 들어올 거야. 아, 그렇죠. 좀만 네. 더 힘내보자. 아, 그렇죠. 네, 여러분 장려합니다. 장려합니다. 앞으로 모든 딴지마켓 구매하실 때는 슈퍼히스타 케이크 광고 넣으세요라는 말을 저는 장려하지 않았지만 네. 여러분께서 네?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면 저희는 말리지 그런, 않는다고? 제게는 그런 걸 제안할 감히... 만한 자유를 침해할 만한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저는 장려합니다. 장려합니다. 네. 네. 추천합니다. 난 장려 말고 우수상. 네. 자 개근 했으면 좀 웃겼을 뻔했는데. 아, 개근. 그 장려 말고 난 개근. 개그 자체보다 네. 그 던지고 표정이 너무 웃겨서. 할 건 자신있게 해야지 눈치를 봐요. 네가 그런 표정을 쓰잖아. 아, 진짜. 아, 네. 근데 갑자기 이거는 여담인데 네. 그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 주문 확인서 이렇게 이성 공방에 그 주문 확인서를 보다 개발 순회라는 이름이 있니? 이러시는 야. 거예요. 그래서 뭐지 보니까 개발 순회님께서 뭐 여자친구분 선물을 주시려고 했는지 그 아주 작은 라이너 상품 한 개를 딱 주문하셨더라고요. 그거는 개발 순회님께 보내드리는 상품 아닙니까? 개발 순회님이 주문하신 게 아니라? 아, 설, 뭐 필로버스터 하나? 왜냐면 아, 왜냐면 그 배송지 정보엔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왜냐면 개발 순회님이 본인이 주문하시면서 자기가 개발 순회라고 적진 않을 것 같거든. 티 은근히 내실 수도 있죠. 아니야, 아니야. 사람 성격은 또 모르는 아니야. 거니까. 아무튼. 아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네. 아. 그랬군요. 네, 개발 순회님 감사합니다. 네. 광고 공백기에 벌어지는 네. 신상품 소개 시간입니다. 빠밤, 빠밤. 네, 네이처보다 유기농 토마토가 시즌이 도래했죠. 호호. 네, 좀 됐어요. 다시 여전히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뭐 제가 검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름엔 토마토죠. 이거는 네. 제가 또 최근에 집 근처에 유기농 샵에서 유기농 토마토를 사먹어봤는데. 네. 아, 유기농 토마토라고 다 네이처보다 유기농 토마토처럼 씨라고 달고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뭔가 엄청난 광고 멘트였어. 아, 진짜 네이처보다. 아, 그 제가 먹고 딱 느꼈어요. 아, 네. 네이처보다 거보다 좀 떨어지네. 오. 비교가 되죠. 아니, 네. 와, 네. 저희 냉장고 있잖아요. 사무실 냉장고에. 네네네. 근데 되게 오래 지났어요. 네. 근데도 싱싱해. 네. 오, 그래요? 이거는 왜 또 어떻게 알게 되면 작년에 한 박스를 저희가 놓고 먹었는데. 네. 진짜 2주 지나도 싱싱해. 진짜로 아~ 나는 이거 당연히 좀 뭔가 흐물흐물해져 네, 있겠지 하고 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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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는데 네, 네. 싱싱해가지고 탱탱해가지고 홀장님 볼처럼 탁탁. 네. 네. 여러분 그 원래는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아 왜죠? 아주 오래 두고 드신 거면 어쩔 수 없는데 네. 토마토는 기본적으로는 상온 보관을 맞아 맞아. 아 바나나처럼.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맛있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 천재 부사수가 검증 기사를 쓴 콜드브루. 콜드브루. 요새 핫하잖아요. 오, 그거 좀 신기했어요.랑 할리스랑 네, 네. 아, 맞아요. 네. 네. 신메뉴로 나오고. 네. 근데 요번에 입점한 제품은 커피가 아니라 차라고 들었어요. 네. 차인 콜드브루예요. 이게 뭐냐면 액상차인데 뭐 얼그레이라든가 히비스커스라든가 뭐 루이보스라든가 이런 류의 차를 네. 초고농축으로 이제 액상을 만들어요. 와. 그러면 한 7대 1 정도의 비율로만 물을 섞어서 타 마시면 예, 예, 예. 바로 그 자리에서 맛있는 그 얼그레이 뭐 히비스커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포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회용씩 돼 있어요? 아니요. 작은 통인데 눈금이 쳐져 있어요. 아, 이만큼 덜어서 먹으라고요. 네, 시럽에 네. 약간 그렇게 네, 맞아요. 체크해 놓듯이 이게 되게 아이스로 먹기가 네, 수월하겠네요. 네. 우유 같은 그렇죠. 데 타기도 좋겠다. 게다가 그렇죠? 뭐 티백 버리는 거 귀찮을 일도 없고. 네. 그냥 이거 그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로니아즙 먹듯이 말 그대로. 그렇죠. 그 딱 컵에 넣고 물 채워서. 맞아. 이런 차 우릴 때 한 네. 차갑게 먹으려면 3분 정도 이렇게 뜨거운 물 조금 맞아요, 부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귀찮은 과정이 있는데. 맞아요. 굉장히 저렴하고
이거는 맛도 괜찮습니다. 오. 왜냐하면 또 진하게 조절까지 가능하잖아. 네, 아 그렇죠. 물을 넣는 양에 따라서. 아 그렇네. 우유에 이제 딱 시럽 넣고 원액 좀 타면 밀크티 되겠네요.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여러분 저 같은 쌈마이도 고상해질 수 있는 콜드브루. 왜 그렇습니까? 홍차 요정을 부를 수 있어요. 네, 홍요. 네. 이놈의 병. 너무 웃겨. 네. 아, 네. 계속해야 돼요, 이런 거는. 아, 네, 맞아. 너무... 개그는 반복이라고. 네. 맞아, 맞아. 네, 마지막 광고 신상품입니다. 뚜둥. 빅컵 8. 강력한 아. 아웃도어 캔컵. 빅컵? 이거는 마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 퍼포먼스를 전합니다. 그러게요. 청취자분께서 후기를 네. 남겼던데 이게 네. 뭐지 싶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보냉병 같은 건데, 네. 여기에 큰 거, 빅컵 큰 제품을 사면은 이 톨캔 사이즈의 맥주가 딱 들어갈 정도의 아~ 크기거든요. 이거를 그냥 캔 자체를 집어넣어도 차가운 네. 상태에서 한 12시간 지나다 꺼내도 냉장고에서 갓 꺼낸 허, 진짜요? 시원함이 유지가 됩니다. 미친 보냉력을 자랑하는. 이게 텀블러처럼 뚜껑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렇죠. 텀블러나 마찬가지인데 우와. 여튼 이 보냉력이 좀 미쳤어요. 이건 제가 봤어요. 우리 락기 기자가 지가 한번 또 무려 5월 23일 월요일 9시 16분에 넣었다가 네. 5월 26일 5시에 네. 했는데 잔얼음이 남아 있었다는 미친 보냉력. 와 대박이다. 네, 훌륭합니다. 이 왜 TOP 같은 거 있죠? 캔 그거. 네네네네. 그런 거 쏙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물 그냥 캔 말고 물을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까서 따라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통으로 집어넣어도 되고. 아, 그 온도 그대로를.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네. 등산 갈 때 존내 시원하게. 그렇죠. 예, 그 캔. 그렇죠. 빳빳하게 거의 막 살얼음 얼린 걸 여기 딱 넣어서 정상에 갔는데 냉장고 하나 올려놓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제 방 집에 사시는 분들도 자기 방에 냉장고 없잖아요. 네. 아, 이런 그쵸, 거 하나 그쵸. 딱 놔두면은 시원하겠다. 네, 보냉뿐만 아니라 보온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오. 빅컵의 쓰임새를 우리 락기 기자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네. 등산하고 산 정상에서도 시원하거나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있다. 오. 맥주 캔을 넣으면 야외에서 시원한 맥주를 오래 마실 수 있다. 아하. 야구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량에서 캔홀더로 쓰면 오랫동안 원하는 온도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오. 분유를 타서 젖병을 빅컵에 넣으면 오랫동안 따뜻하게 보관이 가능하다. 아, 그거 진짜 유용하겠다. 텀블러를 가져오면 할인되는 카페에서 쓸 수 있다. 무려 그란데 사이즈까지 담을 수 있다. 아, 멋진데요? 네,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신기반기. 진짜. 신기반기. 신기반기. 이 신기반기한 보냉력 요새 또 갓 들어왔다고 이벤트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우주 최저가로 살 수 있습니다. 캬. 네. 요거까지 저희가 신상품 그 네. 광고 공백기를 빌어서 설명해드렸고요. 네. 네. 잠시 아무 광고나 들으면 안 되니까. 네. 광고는 하나 들어야지. 광고 공백기를. 간만에. 간만으로 네. 광고 하나 듣고 넘어갑시다. 그럽시다. 듣고 창조경제위원회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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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잘 듣고 오셨죠? 5분만 쉬면 안 될까? 아, 잠시 자비가 없는 분. 저 깜짝 놀랐네. 점심을 위해 엄청나게. 아 진짜. 아니, 오늘은 괜찮네. 아. 내가 오래 자서 그런가 봐. 고품격 소비 팟캐스트 슈퍼에스타 K의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 그룹에서 슈퍼에스타 K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창조적 소비 광고를 슈퍼에스타K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